비슷한 압박감은 안겨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런 케이프 타입의 옷으로 한 번 더 감아줄게요. 붕대를 감는 게 어렵다면 탄력성이 좋은 면 소재의 옷을 한 사이즈 작게 입히는 것도 방법. 천으로 몸을 살짝 감싸주니 우와. 효석 잔다 자. 아이고, 지금껏 이렇게 편안한 모습은 처음이다. 하루 20분 정도 바디랩을 이용해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면 이제 늘 주눅 들어있던 보리의 자신감을 되찾아줄 차례. 장난감을 보여주고 장난감에 관심 보이면 간식을 줄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는 지금 이 장난감하고 인형하고 뭔가를 하는 거야 라고 힌트를 줄 거거든요.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은 불안감을 해소할 가장 기본이 된다고. 이렇게 장난감 흔들어서 보여주고 옳지 냄새 맡으면 간식 하나 드릴게요. 보리가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면 보상과 함께 칭찬을 해주고 이를 계속 반복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포인트.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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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칠 때마다 하나씩 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칭찬받는 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뭐가 커질까요? 자신감. 자신감이 커지면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는 혼자 있어도 괜찮은 힘을 키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태환이도 한번 해볼까요? 네? 태환이도 해볼까요? 제가 뭐요? 너가 친해져야 되잖아. 우리야. 일로와. 우리. 평소 태환이에겐 절대 곁을 주지 않는 보리. 이 놀이를 통해 태환이와 친해지고 더불어 불안감을 이겨낼 자신감을 얻길 기대해보는데. 우리야, 보노보노. 과연 보리는 태환이가 내민 인형에도 관심을 보일까? 오, 다가서나 싶더니 아유 그냥 확 돌아서구만. 아니, 좀 전까지 잘 가지고 놀더니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응? 친해지고 싶은 태환이의 마음도 몰라주고 거참 야속하네, 야속해. 조금 뒤로 던져보고 우리 보노보노 자, 보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데 이슬이가 아닌 태환이의 말과 행동에도 보리는 반응을 보일까? 그런데 성공이다! 성공! 오, 옳지! 오, 뭐야, 아직 안 끝났어. 옳지! 옳지! 오, 잘했어, 잘했어, 태환아. 어휴. 우리가 아주 작은 행동에도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고 하니까 다시 옛날 쾌활했던 성격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야, 놀이와 칭찬을 통해 보리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면 이제 이슬이가 없는 시간 태환이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그런데 이 책이 연결고리가 돼줄 거라고요? 이렇게 동화책을 읽어줄 때 안정된 톤으로 천천히 읽어주게 되면은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한 장 읽을 때마다 하나씩 간식 주는 거예요. 네. 작은 개가 있었어요. 학대와 파양의 상처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녀석이기에 억지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보다 최대한 편안한 환경에서 스스로 다가오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는 걸까. 나는 이렇게 다시 올 거니까 계속 올 거야. 나는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을 거야. 이슬이 외엔 그 누구도 믿지 못하기에 이슬이가 없는 시간이 몹시 두렵고 그래서 한시도 떨어져 있길 거부했던 보리. 그런데 보리가 스스로 태환이 곁으로 온다. 와. 손길이도 얌전하기만 한데. 보리야. 이슬이의 부름에도 쳐다만 볼 뿐. 보리야. 서보리. 이야. 보리야. 대단한 발걸이야. 보리야. 아이고, 끝까지 태환이 곁을 지키는 보리. 나에게 등을 보이고 있어. 서운해, 서운해. 아니, 이렇게 쉽게 변할 걸 그래. 왜 그동안 그렇게 애를 태운 거야?